인도네시아 칼리만탄의 따발롱 지역에 사는 타르시니 씨는 집 밖에서 자유롭게 다녀본 지 오래됩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마당에 나오는 정도입니다. 시장에서 농장에서 험한 일도 척척 해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다 옛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범했던 다르시니 씨의 일상을 무너뜨린 것은 코끼리처럼 거대하게 부풀어 오른 다리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할까봐 매사 잔소리입니다. 남편의 잔소리가 아니더라도 코끼리처럼 부은 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명 코끼리 다리병.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은 더 모릅니다. 그녀의 다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시장에서 일하는 피트리아 씨도 코끼리 다리병 환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하니 제대로 된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병원에 갈 여유는 없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그저 주무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사슴이 문제였을까요? Itu namanya penyakit filariasis atau penyakit kaki gajah. Biasanya disebabkan oleh cacing filaria yang ditularkan melalui nyamuk. Filaria라는 기생충은 우리말로 사상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처럼 실 모양의 긴 선충으로 척추동물의 순환기나 근육 등에 기생합니다. 이 기생충을 옮기는 운반자가 바로 모기입니다. 환자에게서 모기로 넘어간 마이크로필라리아는 모기 안에서 성장한 다음 번식을 위해 사람에게 들어갈 기회를 노립니다. 새로운 숙주를 찾은 기생충은 림프절에서 성장, 번식하고 생을 마칩니다. 죽을 때 사체에서 생긴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켜 코끼리 다리병이 발생합니다. 코끼리 다리병은 고대 이집트 유적에도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역사가 긴 병입니다. 당장 목숨을 잃지는 않지만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무서운 병입니다.
따발롱 마을의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혈액 검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Tapi nanti kesini tuh. Ini yang di rumah nih. Ibu ayah, yuk bu. Enggak sakit-sakit bu. Nanti periksa dua macam penyakit bu. Filaria dan malaria. Yuk, sini bu. 사상충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중요합니다. 감염되었어도 증상이 발생하기 전 치료를 하면 코끼리 다리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는 주민은 아주 극소수일 뿐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이 사상충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디 작은 모기가 선물한 병치고는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운 결과죠.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도 사상충증 발생 지역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 조사 기록을 보면 그때까지 전남 신안 섬 지방에 사상충증 환자가 꽤 많이 보고됐습니다. 특히 대흑산도의 경우 필라리아 양성률이 평균 11.5%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상충증이 박멸된 건 21세기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상충도 사상충이지만 사실 열대 지역의 주민들이 모기로 인해 받는 피해 중 가장 심각한 질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말라리아죠. 말라리아는 원충의 종류에 따라 열대열 말라리아, 3일열 말라리아, 4일열 말라리아, 난형 말라리아가 있는데요. 가장 무서운 건 열대열 말라리아입니다. 지금도 열대 지역에서 매년 1억 5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 하나만 보더라도 해마다 5세 이하의 어린이 50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말라리아의 매개체는 얼룩날개 모기입니다. 인간과 모기의 싸움에서 인간은 늘 밀리는 쪽이었습니다. 반짝 승리를 거둔 건 DDT가 개발된 직후뿐이었죠. DDT는 1940년대에 출시된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입니다. 말라리아 원충 자체를 이기지는 못하지만 운반자인 모기를 죽여서 말라리아를 억제했습니다. 세계는 이 독한 살충제를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여 만에 모기는 인간을 이겨냈습니다. DDT 내성 모기가 출현한 것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살충제를 개발하지만 모기와 말라리아의 진화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살충제는 모기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싸움의 승리는 모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